자, 2019년에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3번 빈칸 출원 3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창의력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기여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자신의 사례가 나와 있는 글입니다. 사례도 나와 있고 이 안에는 아는 문장처럼 원래 이야기고 그 안에 자기의 사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논리적인 구조, 누가 누구고 내용까지 확인해 주는 것 아주 핵심적인 지문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Lovely technique. 아주 사랑스러운 기술인데요.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전치사하고 help는 for 다음 helping ing 나왔으니까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첫 번째 단계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들을 밟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기술. 이것은 is to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자, 우리 아들아, 딸아, 이거 해봐라! 이러면 애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말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번 완성해봐라 라고 요청을 해보라는 것이죠. 문장은 상당히 간단한 구조지만 시험에 나올 거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단수. 아주 사랑스러운 테크닉이죠. 그래서 주어동사 일치가 이루어졌어요. 전치사고는 상당히 긴데 이 부분은 알아서 공부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to ask가 나왔는데 이게 보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어는 뭐뭐 하기로 해석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기술은 바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요청하는 동사의 ask는요 혼자 안 나오고 항상 투부정사랑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공부하는 거 ask,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입니다.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근데 이 투부정사 안에 또 help가 있는데요. 아우 끝이 없죠. 죄송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help는 complete까지 가는 준사역 동사. 너로 하여금 완성하도록 요청을 해준다는 것이죠. Help you.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로 하여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달라고 애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얘기들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저 모르겠어 너가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애기들이 고개 맞게 근데 누가 있었고 괴물이 나타났고 뭐가 있었고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적은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치사고로 설명하는 사랑스러운 좋은 기술은 물어보기다. 그들에게 투부정사해달라고 물어보는데 너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죠. 뭐 하기 전에 네가 말해버리기 전에 이야기할 건데 좀 도와줄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알려달라는 거죠. Once I have done this with you frequently 내가 빈번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쭉 묶으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with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렇게 했던 것으로 with one story 그 한 이야기로 내가 했던 빈번하게 했던 이야기는 내가 Beno and the Beast라고 부르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은 기본으로 Beno and the Saint, Saint Beno and the Frog라고 불리워지는 이야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It's based on story. Cold는 밑줄 치고 PP. Found in an old book. 오래된 책에서 발견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endell. Helen Wendell이라는 사람의 오래된 책에서 발견된 Saint Beno and the Frog라고 불리워지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이야기라면 이제는 Saint Beno and the Frog라는 그 예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순서와 문장 삽입 논리적인 구조를 잘 기억하시라. 원전에는 Saint, 즉 성자가 meet the frog in a marsh, 늪지대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ells it, 개구리에게 말하라고. To be quiet in case.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in case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이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의 별표, 서술연감, 이것이 뭐다? 야, 나 기도할 거니까 좀 조용히 좀 있어! 라고 했다는 것을 기도 좀 후회했다는 것이죠. 왜냐? in case 어떤 경우 때문에 신이 내가 기도하는 신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괜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고요. 요 이야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활용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I invite children. 나는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애들이 무슨 초청하겠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의역하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게. Different animals for the same to meet. 전치사구 의미상의 주어 1번 의미상의 주어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는데 for the same to meet. 즉 성자가 만나는 동물들을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저 우리 세인트가 뭐 예를 들어 늪지대가 아니라 바다에 갔는데 누굴 만났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돌고래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상어 아니면 뭐 고등어 아니면 우뭇가사리 막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nd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그들을 만나는 장소를 다른 장소. 개구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아니면 뭐 우물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to부 정사하고 의미상의 주어는 알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사실 의미상의 주어하고 to부 정사가 서술형에 나오면 완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암기해 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한국말로 쓰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성자가 만나거든요. 성자가 만나는 장소. 그러면 주어 누구지? 성자가죠. 근데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 있잖아. 저 부분 모르시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I then tell them. 나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The story inclined their own ideas. 그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준다는 것이죠. 이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 바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포함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개구리를 만났는데 그게 시냇가였다. 시냇물 옆에서 했어요. 라고 너 애기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쫙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막 창의적인 막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ist creating stories. 그것은 즉 앞에 있는 녀석은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에 있어서 아이들을 수반시키고 포함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they love hearing their ideas used. 그들은 듣기를 좋아하죠. 자, 듣는다라는 동사도 어떤 동사? 지각동사. 그래서 used. 자기의 생각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맨 마지막 used 수동의 PP에다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디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쓸까요? 쓰여질까요? 누가 봐도 100% 수동.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이 빈칸 추론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고 내용 자체나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그리고 논리나 순서 빈칸을 다시 낼 수도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은 지문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지문이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다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 딸딸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거니까 다른 지문보다 여기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여기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